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레몽레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배우 이정재가 유상증자 참여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해 주었지만 다시 한번 은봉을 만들고 있는 시점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우선 차트를 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여기 명확하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보이실 겁니다. 차트가 과거에 이렇게 22,0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 강하게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바로 직전 고점인 25,000원에서도 강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고요. 23,000원 주가 부근에서는 꾸준히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3,000원 위에서 특히 25,000원까지 주가가 올라와 주었을 때 매도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 만큼 지금 이렇게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재 이렇게 은봉이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저점에서 매수한 분들뿐만 아니라 전 고점에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한 저항까지 올라와 주었을 때는 매도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매도 물량에 대한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주가가 추가 상승 여력이 없는 상태라면 이렇게 주가가 투매 물량이 나왔을 때 차익 매물들이 던져지기 시작한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바닥까지 쭉 빠지는 게 정상인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18,000원 부근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8,000원에서 주가가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고 오늘도 다시 한번 주가가 더 하락하지 않은 채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주봉으로 차트를 다시 보시게 되셨을 때 이 18,000원 구간 부근에서 보신다면 과거에 이렇게 저항을 잠시 받았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주가가 뚫고 올라간 이후에 저점 내려오는 시점에 지지를 강하게 계속해서 받아주었던 구간이라는 게 여러분들 눈에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지지를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18,000원을 뚫고 올라갔을 때 지금부터는 심리적인 지지가 가장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 18,000원 가격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레몽레인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은 앞으로 이 18,000원 주가가 깨지지 않은 채로 반등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조금 더 안전하게 여유있게 바라보신다면 17,000원까지 장중에 이 17,000원이 깨지지 않을 경우에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부분, 레몽레인 자체가 지금 테마가 이루어진 재료가 아니라 개별적인 재료이고 그렇게 엄청나게 강한 재료가 아니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고요. 주가가 지금부터 이 13,000원, 12,000원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는 1차적으로 매도를 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매수해서 손절가를 어떻게 잡고 대응을 할지 그리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보고 가지고 갈지를 매수하기 이전에 미리 대응을 해두시고 이렇게 진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손절가를 17,000원으로 잡고 목표가를 1차적으로 이 22,000원에서 23,000원 부근까지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레몽레인 말고도 앞으로 매수할 만한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가 매수 종목 오늘도 ST팜과 화천기계 이렇게 종목 보내드리고요. 장중 단타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일진전기와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렇게 제가 보내드린 게 모두 확인이 되실 텐데 우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부터 확인해 보신다면 제가 문자 보내드렸던 시간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장중 9시 7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고요. 9시 7분 시점을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이렇게 시가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있는 시점 웬만하면 이렇게 갭을 띄운 종목이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시가 밑으로 확 무너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지지를 받고 다시 올려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는 이 시점에 제가 눌림목 매수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눌림목 매수에 대해서도 왜 이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되고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일진전기를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갭을 크게 띄웠지만 주가가 갭을 깨지 않은 채로 강하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렇게 거래 대금이 나와준 이 시점에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린 시간이 마찬가지로 9시 6분인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9시 6분 이 시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가가 거래 대금 들어와 주면서 다시 한번 양봉 길게 뽑아주고 있는 시점에 돌파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 알려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매일같이 방송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눌림 돌파,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매매 종목 선별 자체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죠?
이런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지금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박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전송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직장 때문에 유튜브 라이브를 매일 볼 수 없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않고 장중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 타점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재료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시장 분위기에 맞는 대장주를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었는지도 제가 명확하게 모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수했던 스윙 종목들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게 된다면 2월 5일에 알테오젠 8만원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여기 시간도 보시게 되면 제가 장 전에 8시 42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날 2월 5일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뒤에 8만원 이하로 매수할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매수가 진행된 이후에 8만원부터 15만원까지 80%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스윙 종목들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차 매도가인 목표가 도달 이후에 50% 물량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하면서 2차 목표가까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50% 물량을 15만원에 매도한 이후에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수익을 보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1월 23일에 제가 엔캠에 대해서도 매수 진행해서 12만 5천원 이하 매수 목표가 2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이후 50% 물량만 매도하고요. 왜 매수하는지 모두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 보이시는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음봉을 만들었음에도 주가가 그 다음날까지 크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10만원을 지켜주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제가 이날 1월 23일에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엔캠도 마찬가지로 여기 4일 동안 저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엔캠도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12만 5천원부터 25만원까지 100%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매수 이후 30만원 이탈하고 내려오는 시점에 저희가 27만 5천원에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 지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머지 물량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보면서 소통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하면서 피드백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의미 있는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우선은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신성 델타테크가 빠지면 안 되겠죠.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인 만큼 신성 델타테크도 제가 1월 12일에 여러분들에게 장 전에 6만원 이하 매수 목표가는 11만 5천원 아무래도 테마가 너무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1차 목표가인 11만 5천원의 전량 매도 이후에 따로 제가 50% 물량을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 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가 강한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반등해 주었지만 이렇게 음봉이 빠질 때 마찬가지로 다음날 바로 받쳐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준봉 위에서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매수 사인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매수를 진행했던 1월 12일부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매수 진행한 이후 손절가 이탈하지 않은 채로 11만 5천원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95% 가까운 수익을 저희가 내고 나왔다는 게 직접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주 반도체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작년 12월 1일 제주 반도체 7,5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22,000원까지 제가 마찬가지로 12월 1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11월 말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 사인 드렸던 1월 5일부터 실제로 7,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7,500원 이하에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100% 넘게 거의 200%에 가까운 수익을 확실하게 내고 나왔다는 것도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료가 확실한 종목에서 저점부터 혹은 상승 초입부터 잡아간다면 스윙으로 이렇게 수익 내는 거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박팀장이 여러분들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박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서 실시간 라이브도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